이 방음제를 설치하기 전과 후로 생활 스트레스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어형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다세대주택 특성상 외부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음에 조금 집을 잘 지키려는 마음에 짖는 강아지들이 있죠. 이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외부 소음을 막아주는 현관 방음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라방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그 방음제예요. 제가 직접 구매했고 사용한 지는 50일 정도 되어 갑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왜 추천을 드리는지,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설치와 해체가 편합니다. 제품을 그냥 문에 얹으면 끝나요. 별도의 시공이나 본드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자투리들은 틈새나 측면을 메꿔주기 위해서 버리지 말고 활용하시면 좋아요. 벌써 시공이 끝났습니다. 문을 아무리 세게 열고 닫아도 문제없고 잘 붙어 있어요. 이제 이사를 간다고 가정하고 해체를 해볼 건데, 끝! 이렇게 해체가 쉬우니까 월세나 전세, 이사를 자주 가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방음 효과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저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플을 설치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소리, 택배 소리, 옆집 드나드는 소리 이런 거에 좀 달려가서 짖기도 하고 되게 예민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밖에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평온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 방음제를 설치하기 전과 후로 생활 스트레스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세 번째,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현관문은 어둡고 칙칙했는데, 방음제를 설치하고 나서는 포근하고 밝은 색상이 저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색상은 그레이랑 아이보리 두 가지가 있으니 좋아하는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50일 동안 사용하면서 솔직한 단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재단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 도어락과 스토퍼 위치에 맞게 센치를 재고 칼로 자르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조금 두껍기도 하고 부피도 커가지고 저는 작업할 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큼직하게 자르면서 좀 편하게 할수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빈틈을 줄이고 싶어서 꼼꼼하게 재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를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인 커터칼로는 칼날이 부러지거나 잘안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공업용 칼이나 큰 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칼선을 마킹할 때 물로 지워지는 수성펜이나 연한 걸로 하셔야지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124,000원인데,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가격입니다. 이 제품 특성상 구매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돈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방음문 전문 시공이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장받을 순 없고 AS가 안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더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시공 업체가 확실히 효과는 더 좋겠지만, 당장에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음 보조 수단이기도 하고, 또 시공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방음제를 추천드립니다. 이 방음제가 여러분의 외부 소음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산책! 산책 갔다 올게요. 안녕! 안녕!